네이비 실이라는 테마고요. 네이비 실이라는 것이 미군 특수부대에 대한 강인한 어떤 이미지를 주기도 하지만 조금 더 밑에 있게 풀어서 네이비 실러버예요. 쓸쓸하고 고독한 하지만 조금 강인한 의지를 가진 남자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컬렉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옷을 오래 만들면서 또 브랜드가 점점 이제 성숙해질수록 다시금 기본 그리고 좋은 소재 테일러링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밀리터리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재해석하기 위해서 약간 앵카라든지 약간 이런 프린트들을 조금 재해석했고요. 서핑 무드가 좀 있어서 서핑에 관련된 것들, 재즈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작은 오브제들, 프린트들, 어떤 패턴들로 재해석한 것 같아요. 겨울바다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컬러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디수트를 통해서 패턴과 어떤 그런 소재 같은 것들을 좀 봤고요. 그래픽 같은 것들은 약간 서핑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재해석을 했고 서핑보드를 직접 깎아서 뭐 악세서리 같은 것들을 좀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코트나 약간 아우터 쪽에 좀 장식으로 단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 했고 재즈는 재즈를 원래부터 좋아했지만 최근에 이제 개봉한 지는 오래됐지만 챗 베이커가 나오는 영화를 보기도 하고 뭐 마일스 데이비스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쓸쓸함과 어떤 이런 하지만 조금 행복 하지 않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다 컬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기본 바탕을 잡아주는 베이스 컬러는 거의 네이비톤의 컬러들을 많이 사용했고요. 밝은 요소보다는 좀 톤이 다운된 블루 쪽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 쪽으로 셋업 수트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셔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슈즈를 이제 첼시 부츠라든지 뭐 클래식한 어떤 그런 아이템들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소재라든지 컬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재해석을 해봤고요. 크로커다일 가죽이 굉장히 단단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럭셔리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조금 에코적인 요소로 다시 한번 가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슈즈를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오버사이즈한 실루엣의 코트에 뭐 핑크 컬러의 뭐 오브제가 들어간 자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볼 수 있는 디테일로 조금 더 유머러스함과 위트를 준 것 같아요.